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예산 퍼주기입니다. 다양한 사업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지만 대부분 그 대상이 시민단체였고 사업 및 활동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26일 기사를 한 건 내보냈습니다. 박원순 서울시 100억 펑펑 뜨개질 파티까지 돈 되줬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지난 9년간 마을 생태계를 조성한다며 추진한 주민 공모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퍼주기였다는 내용입니다. 주민 공모 사업은 서울 주민 3명 이상이 자치구와 협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모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와 자치구가 모임별로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총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.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5879개의 모임에 총 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좋은 사업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실제 이 사업들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세금으로 지원할 만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한 자치구에서는 마을 생태계 사업으로 파티 관련 주제의 모임을 만들어 297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. 모임에 참여한 20여 명은 파티용 소품과 과자를 만든 뒤에 야외에서 두 차례 공연을 곁들인 파티를 열었습니다. 인문학 수업 모임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. 인문학을 배우며 이웃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모임에는 11명이 참여했습니다. 지원금 절반인 50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밥을 먹거나 간식을 사는 데 지출했습니다. 남은 돈으로는 책값 19만 원, 강사비로 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. 반찬을 만들어 주민과 나누는 모임을 한 경우에도 8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. 8명의 주민들이 총 12회 모임을 갖고 마트에서 음식 재료를 사는 데 비용을 썼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민 공모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약 1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100억 원 이상을 썼지만 이 사업이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청은 주민 공모 사업 등 유사한 정책과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. 이뤄서울TV 오두환입니다.